이제 오셨네. 아유, 누나가 요즘 하도 외로워.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쁨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지. 뭐? 야, 야, 인선아. 너도 한 곡 불러봐. 어? 오랜만에 네 노래 한번 불러보자. 야, 야, 홍간호사, 이간호사, 우리 저 원장님 노래 한번 들어볼까? 원장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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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아유. 아유, 누나, 이러면 우리가 섭섭하지. 누나 때문에 다 모인 거라니까. 헛소리들 그만하고 집에 들어가. 여기가 탈란 주점이야? 야, 인선아. 자, 아니, 사돈. 야, 기왕 이렇게 차려진 건데, 그냥 한 곡 쫙 뽑고 가. 그리고, 다야, 잘 살아. 다야, 걱정하지 마. 너 재밌고, 인생 즐겁게 막 살면 되는 거야. 응? 아는데? 그만 가. 야, 빨리 가달라고 말했어. 아이고, 시켜. 우리 못 말린다니까. 아이고, 점점 더 심각해지네. 어? 가겠습니다. 야. 아, 누나. 나가자, 옷 갈아입어. 아, 누나. 아, 나가라니까. 아이, 다이 자식이 시집 가더니는 코빼기도 한 번 안 배치고 전화 한 통 없고. 에이, 나쁜 자식. 불효 막심한 자식. 나가라니까. 네. 강오빠! 강오빠! 오늘 우리랑 영화 보러 갈래요? 어? 안 돼. 나 집에 일찍 들어가 봐야 돼. 에이, 같이 보러 가요. 아니야. 저 미안하다. 다른 사람하고 가서 봐. 에이, 같이 가요. 에이, 같이 가요. 아, 안 돼. 여보! 여보. 뭐 하고 있어요? 퇴근 안 해요? 애기야, 나오너라. 딱 걸렸어. 뭐가? 현장 목격. 아, 뭐가 현장 목격이야? 오빠 만약에 바람 피다가 걸리면 죽어. 전화는 왜 안 받아? 전화도 안 받았냐니까? 핸드폰 고장났어. 설거지하다 물에 빠뜨렸어. 진짜지? 너 왜 이래? 내가 그런 걸로 거짓말할 사람으로 보이냐? 몰라. 임신해서 예민한 건 알겠는데 너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러지 마, 다혜야. 여기 오빠 직장이야. 따라와, 오빠. 어디? 그냥 따라와. 이거 너무 이쁘다. 오빠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? 이쁘다. 근데 애기 옷을 왜 이렇게 많이 사? 나중에 차차 사지. 미리 사둬야지. 나중은 나중이고. 안 되는데요? 예? 왜요? 사용 정지된 카드인데요. 나가자, 다혜야.
한 번만 더 해보시면 안 돼요? 나가자고. 오빠. 화났어 오빠? 오빠. 너 그거 누구 카드냐? 어? 내 거. 너희 어머니 거 아니고? 엄마 거 맞긴 맞는데 결혼 준비할 때 나한테 주신 거야. 다혜야! 어, 깜짝이야! 너 정신 차려! 어머니 카드로 왜 우리 물건을 사? 얼마나 썼다고 그래? 어머니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쳐놓고 와서는 어떻게 그걸로 우리 물건을 사? 가서 카드 돌려드려. 됐어! 어차피 사형정지 신청했네 뭐! 다혜야! 알았어, 알았다고! 앞으로 너 그전처럼 살 수 없어. 나 돈 많이 못 벌어. 거기에 맞게 알뜰하게 살아야 돼. 내 말 무슨 말인지 몰라? 알았어! 알았다고! 오빠. 어. 퇴근이 늦네요. 웬일이야? 차 한잔 사주실 수 있으시죠? 프로그램 그만두면 앞으로 자주 못 보는 거예요? 뭘 그렇게 해야겠어. 실은 오빠한테 사과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. 뭔데? 오빠 술 마시고 인사불성 되던 날 실은 언니한테서 온 전화를 제가 대신 받았어요.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. 오빠한테 화나고 섭섭해서 나도 모르게 골탕 먹이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언니가 오해했을 거예요. 그동안 좀 많이 괴로웠어요. 오빠한테 이런저런 쓸데없는 얘기 해놓고 내 자신이 비참하고 한심하게 느껴져서 어디로 숨고 싶었어요. 이혼하라는 둥 그런 말 했던 거 사과할게요. 오빠 우유부단한 태도가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. 오빠 태도에 따라 휘청거리는 내 자신도 싫었고요. 어쨌든 사과하고 싶어져서 찾아온 거예요. 사과할 필요 없어. 네 말 하나도 안 틀려. 나 우유부단했고 너한테 혼란 준 거 맞아.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 같은 너 이만큼 봐준 것도 고맙지 뭐. 갑자기 솔직해지니까 우스워요. 나 와이프랑 이혼했어. 나 너하고 연관 짓지 마. 우리 두 사람 문제니까. 나 앞으로 결혼 같은 거 다시는 안 하기로 했어. 누구한테 속박받고 사는 거 이만큼 했으면 됐다고 생각해. 앞으로는 좀 더 자유로워질 거야. 며칠 여행이나 다녀올까 해. 돌아와서 한번 보자. 우리 송별을 해야지. 먼저 갈게. 얘기 좀 하자.